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재치 있는 손맛의 이보은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네.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음식들 정말 맛있냐고요. 어머 정말요? 네네. 그럼 이특 씨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네. 이보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음식이라서 참 맛있는 거다라고. 정답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그러면 비장의 무기를 또 하나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또 나오나요? 네. 어떤 건가요? 아, 카레라이스와 우엉 간장 피클인데요. 예. 요거 한 가지 있으면 삼시세끼 한 이틀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 또 비장의 카드를 꺼내 주셨는데요. 네. 자, 이거 하나면 식단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메뉴. 자, 오늘 요리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재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레라이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만드신 카레라이스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안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있는 채소랑 쇠고기는 다 똑같은데 네. 병아리콩이 하나 들어갑니다. 병아리요? 네,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어떤 콩이죠? 네, 보통 이제 요게 바로 병아리콩인데요. 예. 그 병아리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병아리콩이라 그러는데 아~ 보통 이제 이집트콩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요게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한테는 또 채식주의자한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굉장히 좋은 콩이 바로 이 병아리콩이에요. 병아리콩. 근데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콩처럼 한 2시간 불리면 될까? 아니고요. 반나절 이상은 불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불리면 이렇게 통통해지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네요. 그렇죠? 통통해지죠. 예. 진짜 병아리 머리 닮지 않았어요? 무섭습니다. 아이고. 자, 요거를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네. 한번 삶아 쓰는데요. 이 병아리 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8시간 이상 불려놓은 다음에 삶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파근파근하게 씹히는 그 맛이 굉장히 일품인데요. 이 옆에 보시면 제가 지금 물을 좀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팔팔. 네, 끓인 물에 병아리 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한 10분만 삶아주세요. 카레라이스에 콩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왜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 사실은 해콩들이 무지 많이 나오는데요. 병아리콩 이외에 해콩, 뭐 강남콩, 그다음에 요새 울타리콩, 그다음에 밤콩 이렇게 많이 좀 나와요. 네. 작두콩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같이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카레 안에 들어갈 쇠고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카레 안에 들어갈 쇠고기는 많은 분들이 그냥 냉장고 속에 있는 거 쓰지 뭐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살짝 기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심보다는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같은 살집이 있는 살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두깨살 200g만 주세요. 아니면 우둔살 200g만 주세요 해서 갈아주세요 해서 이렇게 다진 소고기를 갖고 나왔어요. 이게 딱 200g이거든요. 요거에다가 약간의 간장 넣고 밑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래도 고기가 따로 돌아다니지 않고 맛있거든요. 약간의 간장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늘을 조금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네. 그리고 카레라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소고기는 살짝 부드러우면서도 좀 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연육작용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설탕이에요. 약간의 설탕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약간 매콤한 맛이 나면 좋은데 그렇다고 고춧가루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넣냐면 바로 후춧가루요. 네, 후추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후추가 잡내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매콤한 향도 아, 나게 할 수 있는. 매콤한 향도 나면서 고기의 누린내는 완전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가 다 준비가 됐으면 고기는 한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를 다듬을 재료들을. 차례인데요. 네. 제가 피망은 이렇게 안에 있는 그 씨방 다 없애서 네. 이렇게 썰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당근은 네, 한 요 정도. 큼직큼직하게 썰어내요, 그렇죠? 네, 조금 뭐랄까요, 얄틈막하게 썰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너무 크면 너무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 이 정도 가장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양파를 썰을게요. 저도 양파를 이렇게 칼집을 먼저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면 굉장히 쉽겠죠. 자, 이렇게 당근 준비됐고요. 자,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됐으면 채소도 지금 다 준비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냐 하나? 바로 카레 가루를 머물 없이 풀어주는 게 먼저 남았어요. 아, 예. 그거까지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카레 라이스 할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이게 카레 가루고요. 강황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카레 분말인데요. 카레 분말?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강황이나 울금 약간씩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고형 카레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형 카레는 사실은 요 분말 카레보다 약간 좀 짠맛이 돌아요. 그래서 조금 양념을 조금 싱겁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분말을 준비했으니까 요거에다가 지금은 이제 또 숟가락으로 살살살살 저어서 멍울 없이 준비를 하는데 가장 편안한 게 있죠. 바로 거품기. 그렇죠. 네, 네, 이걸로 살짝 한번 저어주세요. 카레가루와 지금 물은 1:1 비율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카레가루는 한 0.5 정도 되면 물은 1.5 정도 1.5 돼요. 정도. 네, 그러니까는 1.5배 정도로 좀 많이 하셔야 좋아요. 네. 그래서 멍울 없이 좀 풀어주세요. 네. 요거 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멍울 없이 잘 풀려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네. 요리는 일이 아니라 네. 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유, 그럼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힘도 덜 들고. 네. 자, 요렇게 딱 준비를 하셨으면 요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넣을 우유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우유도 됐어요. 우유도 들어가나요? 네, 우유를 넣게 되면 카레라이스가 굉장히 더 부드러워지는데 아. 우유를 넣을 때는 항상 불 조절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보통 볶을 때 기름 두르고 볶잖아요. 근데 이 카레라이스는 병아리 콩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염 버터를 이용을 해서 아. 굉장히 이 버터 맛을 코팅을 시켜줘서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풍미가 진하겠죠. 자, 달군 프라이팬에다가요 버터를 이렇게 넣고 야, 버터 맛이 추가가 돼서 더 맛있겠네요. 훨씬 맛있어요. 버터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무염버터 하시는 게 좋아요. 무염버터. 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염버터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양파하고 네. 그다음에 당근인가요? 네, 당근이지. 좀 익는 시간, 익는 속도가 좀 늦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당근부터 해서 요걸 볶아주세요. 순간 제가 당근인가요? 선생님께서 당근이지 하셔서 예전 네. 그 한창 유행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거 하려다가 개그감이 조금 부족해서 네. 빗나갔어요. 약간 생각을 좀 하셨던 네, 네. 당근이지.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볶으면서 우리가 아까 고기 준비해놨었잖아요. 네. 고기도 넣어주세요. 넣어서 고기는 이렇게 조금 벌려서 네. 알아서 덩어리 지어서 각기 볶아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굳이 덩어리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씹히면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아까 고기에 우리가 양념했었잖아요. 고기 양념이 또 이렇게 퍼지면서 당근하고 양파에도 좀 스며드니까 훨씬 더 맛이 좋아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병아리 콩을 어때요? 아까 병아리 콩? 제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네, 너무 맛있지 않아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는 병아리 콩 이렇게 삶잖아요. 수시로 집어먹어요. 와,
자, 이특 씨 다 집어먹기 전에 네. 콩을 여기다가 지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불 조절을 약간 해주세요. 중간불로. 중간불로. 네, 그래서 은근하게 아까 있었던 버터의 향으로 계속 볶아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카레라이스가 진득하니 풍미있고 맛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는 이제 좀 파란색이 좀 들어가면 좋겠지요. 네. 그래서 피망도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아까 그 콩이 들어와서 그런지 네. 옥수수 알갱이들이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색깔 조화가 네. 지금 잘 되네요. 카레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머나. 와. 야, 어린아이들이 네.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유 좀 뻑뻑하지 않았나 뭐 요 생각 좀 하시죠. 네. 제가 좀 이따가 요구에 한 소금 끓으면 뭘 넣을 거냐면 바로 우유를 넣을 거라 이렇게 좀 걸쭉하게 미리 만들어요. 아. 우유를 넣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 카레라이스 자체가 굉장히 카레가 어때요? 약간 깊은 풍미도 나면서 네. 깊이 있는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유를 넣어 끓이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우유를 넣어도 괜찮으신데요. 뭐 요새 저지방 우유도 많으니까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고요. 굉장히 풍미가 있어지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아,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거의 우유는 잘 안 넣는 방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유를 네. 넣게 돼서 끓이면 카레라이스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다가 우유를 넣는데 와. 우유를 넣을 때는 뜨겁게 팔팔팔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유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약한 불로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넣어서 끓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퍼지도록. 그리고 아까보다 색깔이 어때요? 조금 연해졌는데. 연해졌죠? 연해졌어요. 예. 요 상태로 조금만 더 볶아주시면 살짝 노란기가 다시 또 올라와요. 올라오는군요. 네. 그래서 두세 번씩 나눠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유의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 우유의 양은요. 아까 제가 물은 카레에 1.5배라 그랬잖아요. 네. 요거는 한 배. 2대 1 비율인가요? 네, 2대 1이죠. 2대 1 비율로?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소끔 끓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카레라이스가 마지막으로 잘 끓을 동안 네. 우엉 간장 피클을 그럴까요?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우엉 같은 경우에는 뿌리 식품 중에 하나라 그렇죠. 우리가 껍질을 깨끗하게 필러나 아니면 칼날로 이렇게 썰고 벗겨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엉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하게 잘라주세요. 근데 너무 얇게 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두껍게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얇게 하면 한번 데쳐서 할 거기 때문에 피클에서 늘어지고요. 네. 너무 두꺼우면 또 우리가 한번 데쳐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안 익게 되겠지요. 아. 요 우엉하고 그다음에 뭘 넣냐면 바로 이 고추를 넣는데요. 이 고추는 똑같이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나중에 요거는 위에다가 매운맛을 이제 약간 주면 되는데 요새 고추가 좀 매워요. 맵죠. 많이 맵더라고요. 네. 작물을 만들기 전에 우엉부터 먼저 데쳐내자고요. 네. 자, 요거 풋고추는 제가 좀 이따 넣을 거고요. 우엉은 이렇게 넣어서 여기 있는 식초와 함께 한번 데쳐줄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다가 우엉을 넣어요. 근데 우엉은 우리가 사실은 생것으로는 안 먹지만 그렇죠. 살짝 데쳐서 볶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식초만 넣어서 갈변만 없애면 요거는 금방 데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캉살캉 씹히는 질감이 있을 정도로만 데쳐서 데쳐주고. 찬물에 조금 헹굴게요. 네. 네. 됐다가 찬물에 넣어주세요. 자, 이거 찬물에 잠깐 이렇게 넣은 동안에 우리는 절임물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절임물이요? 네. 다시마 우린물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간장.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피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피클물을 훨씬 더 맛있게 하려면 여기다가 마늘을 좀 채 썰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편 썰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실이에요. 매실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빠지면 섭섭하죠. 그렇죠. 설탕도 넣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까지 넣었어요. 자, 여기서 제 비법이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요 계피예요. 요 계피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방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금방 먹는 거지만 그래도 상하지 않게 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먹기 전까지. 유통기한을 더 늘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향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 뭐랄까요, 우엉의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 계피 향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수정과에 들어가는 계피는 계피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절인 물에서는 아주 조금. 소량. 예, 요 정도만 집어넣어요. 요거를 한 소금 팔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우엉 간장 피클을 좀 건강하다라고 좀 표현하고 네. 싶은 이유가 피클을 만들다 보면 그 절인 물에는 설탕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설탕 양이 굉장히 적게 네, 들어가네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아까 간장 양도 약간 적게 들어가죠. 그쵸, 그 이유는 예. 다시마 우린물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끓을 동안 완성 접시에 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색감도 좋고 먹음직스럽죠. 네. 네. 요거 우리가 보통 이제 카레 소스통에다가 많이 담아서 밥 위에 쫙 뿌려 먹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흰밥 옆에다가 또 확 해서 먹으면은 밥 위에도 한번 쫙 뿌려볼까요? 네. 지금 밥 위에 뿌려먹는 이 카레라이스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네. 많이 먹던 스타일이잖아요. 아이, 그렇죠. 네. 딱 요게 정석. 예전에 어머님들이 우리한테 많이 해주셨던 한 끼의 카레, 그쵸? 그렇죠? 자, 만만하게 만들어 든든하게 즐기는 카레라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우엉 간장 피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엉 간장 피클은요, 아까 제가 여기 있다가 지금 장물을 지금 끓였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장물을 팔팔팔 지금 끓어오르면 불 꺼요. 자, 불 끈 상태에서 식초를 넣으세요. 식초를요. 네. 이러면 끓이지 않고도 새콤새콤한 맛이 배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작물로 우리가 피클을 만들 수가 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차게 식혀놨어요. 네. 여기 밀폐 병을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1시간 있다 바로 드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병에다 담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을 때마다 꺼내서. 아, 그렇죠. 네, 네. 자, 여기 우리 데쳐놓은 우엉 넣고요. 여기에다가 고추도 켜켜이 넣어주세요. 이게 또 색감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리고 또 맛도 예. 예. 홍고추를 넣어도 괜찮죠? 아유, 홍고추 넣으셔도 좋은데요. 예. 홍고추 넣으실 때는 마른 홍고추 넣으시면 훨씬 더 방부 효과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 빼고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같이 들어가요? 예. 즉석이라 그냥 같이 이렇게 다 넣으셔도 돼요. 쭉 작물 넣고 이게 조금 이제 작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럼 네. 숨이 가라앉아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냉장고 안에서 1시간 정도만 두었다가 바로 꺼내 드시면 아주 맛있는 우엉 피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 미리 담았죠. 예, 준비해놓은 하루 정도 냉장고에 시원하게 있었던 네, 있었던 우엉 피클이에요. 어때요? 색깔이? 담은 거랑 조금 다르죠? 아, 양념을 쫙 흡수했네요. 그렇죠, 흡수했죠. 예. 예. 이게요, 맛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엄연히 따지면 네. 우엉 장아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렇게 절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장아찌라고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절임물 자체가 피클 절임물을 제가 우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우엉 간장 피클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네. 사각사각 맛있는 우엉 간장 피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인기 만점 카레라이스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카레 소스를 끓일 때 우유를 나눠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카레 라이스가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향긋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 카레 라이스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카레 라이스와 우엉 간장 피클을 다시 살펴볼까요? 카레 라이스는 우선 끓는 물에 불린 병아리 콩을 넣어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진 소고기에 간장,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를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당근과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버터를 고루 녹인 뒤 양파, 당근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고 센 불에 골고루 볶아주세요. 삶은 병아리콩, 한입 크기로 썬 청피망을 넣어 볶다가 물에 곱게 푼 카레를 붓고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약불로 불을 줄인 뒤 우유를 나눠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이 담긴 그릇에 카레 소스를 부어주면 카레 라이스 완성! 우엉 간장 피클은 먼저 껍질을 벗긴 우엉과 풋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우엉, 식초를 넣어 살짝 데친 뒤 찬물에 담가 한 김 식혀주세요. 달군 냄비에 다시마 우린 물, 간장, 편썬 마늘, 매실청, 설탕, 통후추, 계피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절인 물이 끓으면 불을 끈 뒤 식초를 넣고 차게 식혀주세요. 유리병에 데친 우엉과 풋고추를 켜켜이 담은 뒤 차게 식힌 절인 물을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1시간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우엉 간장 피클 완성! 오늘의 요리, 카레 라이스와 우엉 간장 피클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럼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요리 시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카레 라이스부터 먼저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담고 카레 라이스는 사실 금방 만들어 먹는 것보다 조금 익힌 다음에 데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사실은 더 진하고 제가 이 카레를 처음 만들 때 네. 카레 라이스에 콩이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와, 원래 카레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당근, 양파, 피망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 콩자리에는 감자가 있었거든요, 늘. 맞아요, 감자 있었어요. 감자가 미안하지만 네. 지금 자리를 비우고 콩이 들어갔는데 훨씬 낫지 않아요? 이 씹는 데 식감에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식감, 느낌도 좋고 이 콩 자체가, 병아리 콩 자체가 네. 맛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씹으면 씹을수록 달잖아요. 네, 딱히 밥이 없어도 충분하지만 이 콩이 밥 대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카레 라이스에는 밥이 좀 있어야 되니까. 라이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간장 피클도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우엉 간장 피클. 그럼 간장 피클은 여기다 얹어서 그쵸, 같이 먹어야 되죠? 올려서 잡수세요. 네. 자, 우엉과 고추를 같이 이렇게 잡아서 밥이 네. 오른 다음에 자 어때요? 김치 없어도 되겠죠? 우엉에다가 말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우엉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우엉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그냥 피클. 그래서 모양을 네. 조금 더 예쁘게 그렇게 잘라주면 그럴까요? 네. 아이들이 먹을 때 엄마 이게 뭐야? 이러면 그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 이 밥이랑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요리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도 그럼 맛있는 노래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우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태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담백한 영양 별미 소고기 미역죽과
아삭아삭한 양배추 물김치 절대 놓치지 마세요.